이분들이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든지 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가 다 똑같은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도 학생에게 입 닫으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 우리 원내대표님 정도 되시는 위치시면 뭐 순간적으로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말에 있어서. 요즘은 교장 선생님도 그 1학년 학생에게도 입 닫으라는 표현 쓰면요.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TV로 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동료 의원에게 입 닫으라는 표현이 잘못 나왔다면 쿨하게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그런 좀 가슴 넓은 대표의 모습 좀 보여주시길 바라면서요. 사실 또 그런 표현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와닿는 것은 저희는 지금 소수 입장에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소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모든 데 있어 갖고 소수 입장이 돼버리면 주장도 강해지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런 데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해주시고 양쪽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변진 의원에게 그런 표현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는데 우리 변진 의원님께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떠세요? 박찬대 원내대표님, 초선인 제가 처음으로 한 원내대표님 좋습니다. 예, 입도드라는 표현에 기분이 많이 언짢으셨다면 유감을 표현합니다. 배현진 의원님.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회 네, 질의 시간 안에 중간에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은 자제해 주시고 또 의사를 표현할 때도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모습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품격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노종민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네, 해주십시오. 네.